몰락귀족이 조선에서 참판이 되다. 19세기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귀가 솔깃해질 만한 황금의 기회가 있었다. 바로 당시 비유럽 국가에 가서 그들의 관료가 되면 높은 보수와 이국적인 문화와 음식을 향유하고 수십 명의 하인을 부리면서 귀족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낙후된 현지인을 문명화시키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무형적 보수였다. 그 시기 독일의 몰락 귀족 후손이었던 윌렌도르프는 청나라로 떠난다. 이후 조선으로 스카웃되기에 이른다. 고종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서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1882년 청에 부탁을 하여 이 젊은 독일인을 외교 고문으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이후 구한 말 서양인들은 정부 각 부처에서 총 226명이 고용되지만 최초의 조선 관료였던 윌렌도르프만큼 유명한 이는 없었다. 그는 조선 정부가 채용한 최초의 서양이자 거주를 허용한 최초의 서양인이기도 했다. 당시 그의 존재는 당대 정치가들 뿐 아니라 지방의 유생들과 민중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이 대상이었다. 윌렌도르프 부인은 이렇게 회고했다. 한양의 주민이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 모두가 우리를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밀렌도르프가 당시 조선에서 인정받았던 것은 서양인 특유의 고압적이고 자만심 가득한 태도가 없었고 스스로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의 관복을 착용하며 한옥에서 한식을 먹고 생활했던 점 때문이었다. 물론 철저한 이미지 마케팅이었다. 밀렌도르프는 참판직을 제수받아 3년 동안 외교 통상 업무와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를 통해 체결된 국제조약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특히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과의 조약 등은 모두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윌렌도르프는 정부의 유일한 서양인 고문이었기 때문에 근대 서구 문물의 도입 창구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여기에 윌렌도르프는 갑신정변의 원인도 제공했다. 당시 개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두고 정치권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김옥균은 차관을 도입하자고 했지만 밀렌도르프는 민시정권과 손을 잡고 당호전을 만들어 주조차익을 챙기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김옥균의 말이 맞다. 결국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조선은 밀렌도르프의 주장대로 당호전을 발행했다. 똑같은 크기 재질의 돈이 5배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조선이 겪었던 건 극심한 인플레이션 뿐이었다. 그는 또 고종을 꼬드겨 청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라 말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러시아와 밀담을 주고받으며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의 친러 정책은 청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청의 압박으로 밀렌도르프는 등용 3년 만에 해임되고 만다. 그 후로 그는 꿈의 직장이었던 조선으로 복귀하기 위해 각종 연줄과 인맥을 동원해보지만 청의 반대로 역시 무산되고 나중에는 조선이 독립국이 아니라 청의 속국임을 주장하는 논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등 변절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에게서 조선은 그저 사리사욕의 수단이었던 것이다.